저희는 지금 여호수아라는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두 주 동안에는 7장, 8장에 있는 아이성 전투가 주는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리고 성이라는 거대한 성을 그냥 하나님의 지혜로 무너뜨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기도도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아이성을 쳐들어갔다가 낭패를 보죠. 실패하죠. 망하죠.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세컨 찬스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으로 다시 겸손해진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신가를 맛을 본 이스라엘 백성, 인생이 맘대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이 8장에서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전략을 따라 아이성을 제압합니다. 그리고는 광란의 파티를 하는 대신에 전쟁이 끝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남녀노소를 두 패로 나눠서 그리심산에 올라가서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이런 복을 받습니다, 나가도 복받고 들어와도 복받습니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쪼르르 내려와서 에발산에 올라가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이런 저주가 임합니다. 이렇게 자숙하면서 성숙해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9장 10장에 있는 기브온 족속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9장 1절 2절 읽고 시작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1절에 발음하기도 어려운 그 족속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죄가 꽉 차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어린아이까지 살려두지 말라 했던 족속의 이름이 나옵니다. 역시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죠. 2절에 보니까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고 하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싸운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얘기죠. 지금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좋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많아요. 나아가서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도 많아요. 교회 다니는 거 핍박하고 또 하나님을 심지어 막 욕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 조금 있다가 다 멸절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한 족속은 살아남아요. 아니, 살아남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하나님의 엄청난 도움을 받는 이야기가 9장 10장에 남아있어요. 왜 이 족속은 살아났을까요? 아니, 살아남을 정도가 아니라 성경학자들이 부활 다음으로 가장 큰 기적을 이 사람들이 독차지하듯 경험했을까? 오늘 본문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3, 4, 6절 우리 읽도록 하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 사람은 가나안 족속이에요. 하나님이 어린아이들까지 다 싹을 죽여라. 그래야지 너희들이 사는 이 땅에 악이 누룩처럼 번지지 않는다. 가나안 족속인데 꾀를 냅니다. 먼 나라 사람인 것처럼 곰팡이 핀 떡과 또 헤어진 신발과 옷을 입고 마치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먼 데서 온 사람처럼 와서는 6절에 여호수아 바지 가랑이를 붙들고
조약을 맺읍시다. 이 조약이란 말이 언약이란 뜻이에요. 계약이라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이 졸라대니까 여호수아가 아, 이 가나안 족속 같은데 갸우뚱하니까 또 매달립니다. 11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 우리 모든 백성들이 우리를 사신으로 보내서 조약 좀 맺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왔습니다. 이렇게 조약을 맺자고 붙들고 늘어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들과 조약을 언약을 맺어버리죠.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합니다. 이 언약 때문에 이들은 죽을 민족이었는데 살아나고, 아니 살아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민족으로 확 변합니다. 왜요? 언약 하나 맺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성경은 구약, 신약으로 된 성경책이에요. 왜 구약, 오래된 언약이라는 책을 썼을까요?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왜 이 성경을 들고 다니는지, 이 성경의 이름을 왜 구약, 신약이라고 지었는지, 그 효과는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요. 그 당시의 언약은 피의 언약이죠. 짐승을 잡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타입이 있었어요. 그 짐승의 피를 두 잔의 포도주에다가 조금씩 따라서 포도주와 섞어서 서로 마시면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 또는 양쪽 손에 칼로 피를 조금 내서 악수를 해서 서로 피를 비비면서 우리는 한 혈맹이다. 이렇게 조약을 맺고, 그 당시엔 종이가 없었으니까 파피루스라는 그러한 나무 껍데기로 만든 데다가 우리는 서로 돕기로 했다. 한 민족이 위기를 당하면 가족처럼 돕기로 했다. 그런 문서 같은 걸 주고받거나 진흙에다가 이렇게 진흙 위에다 글씨를 써서 그 점토판을 주고받으면서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께서 죽여라 했던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죽여라 했던 이 민족을 살려라 하면서 도우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10장에 이 입구에 보면 이제 16절에 보면 이들의 정체가 금방 3일 후에 드러났어요. 16절에 읽어보죠. 자, 9장 16절 시작.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함을 들은 3일 후에 이들이 가나안 족속이라는 게 들통난 거예요. 하나님이 애들까지도 죽여라 했던 민족인 거예요. 그런데 언약 때문에 못 건드립니다. 19절이죠. 읽어보 시작.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요? 언약 하나 했기 때문에.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호수아서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된 수많은 전쟁을 어떻게 이기는가를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 이긴다예요. 9장 10장에 나오는 오늘 이 기브온 사건의 주제는 언약을 맺으면 살고 언약 붙들면 하나님의 큰 도움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합시다. 언약을 붙들면 삽니다. 언약을 믿으면 큰 도움을 받습니다. 언약을 믿으면 승리합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주는 교훈이에요. 이제 이들은 삽니다. 직업까지 얻습니다. 26절, 27절이죠.
먹고 살게 되죠.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긷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가나안 족속들은 그때 다 죽었어요. 이 민족은 오늘날까지 살아있어요. 왜요? 언약 하나 맺었기 때문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구약, 신약 말씀을 듣는 중이에요. 여러분들도 잘 들으시면 여러분에게도 정말 놀라운 인생이 바뀌고 팔자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살아나고 직업 얻는 수준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하늘의 도움을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가나안 족속들 중에 다섯 나라가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붙었다 하는 소문을 듣고 이 배신자, 이 기브온 족속을 멸족시키자, 그리고 다섯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그때 기브온 족속은 믿는 게 있어요. 뭘 믿어요? 언약. 여호수아한테 전화 한 통 때립니다. 6절이죠. 6절, 10장 6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친할. 뭐라고 그래요? 속히 올라와 도우소서.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전화 한 통 때리니까요, 이제 이스라엘이 총동원되고 하나님도 총동원돼서 이 전쟁에서 기브온 족속을 돕기 시작합니다. 7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모든 군사가 동원돼요. 누굴 도우라고? 기브온 족속. 하나님이 죽여라 했던 기브온 족속을 이제는 하나님이 살려라, 여호수아야 살려라 바뀐 거예요. 뭐 때문에? 언약 하나 때문에. 하나님도 여호수아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음란하기 짝이 없고 아주 죄악으로 꽉 찬 기브온 족속을 포함한 가나안 족속은 애들까지도 죽여야 돼. 안 그러면 사람은 사람한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넌 큰일 난다, 죽여라 했던 하나님께서 살려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직접 나와서 기브온 족속을 살립니다. 왜요? 언약 하나 맺은 것 때문에요. 그게 8절에 써 있습니다. 1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왜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까?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다는 얘기, 여호수아는 예수란 뜻이죠.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었더니 기브온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족속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이 직접 이 전쟁에 뛰어드십니다. 실력 발휘를 하셔서 기브온을 탁 살려냅니다. 11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을 베풀기 시작하죠.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서 큰 우박이 내려오는데 성경 말로 여호와가 하늘에서 큰 우박을 던지는 거예요. 이 큰 우박은 히브리 말로 에벤입니다. 돌이에요, 돌. 하나님이 돌을 던지신 거예요. 그랬더니 끝부분에는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많았다. 이 우박은 바라드 우박이에요. 우리가 자주 보는 돌과 우박을 하늘에서 주님이 던지셔서 이 5개국 연합군이 그냥 완전히 뭉개져버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직 전쟁은 안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깜깜해지면 전쟁이 끝나면 이 기세를 잡았던 게 놓치잖아요.
그러니까는 여호수아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선포 기도를 합니다.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까지 응답하시는 사건이 오늘 나와 있어요.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라 하매. 네, 계속이요. 시작. 태양이 머물고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었다고 기록되지. 이게 야살의 책이라는 영웅전에 기록되어 있고, 이것을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최고의 과학자들이 계산을 했어요. 정확하게 이 시간이 멈춰져 있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14절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셨다. 14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이러한 전무후무한 역사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에게 행하신 게 아니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저놈들 죽여라 했던 그 죄인들이 언약 하나 맺었더니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려라 하는 대상으로 변한 거예요. 그것이 언약의 위력입니다. 언약을 붙들면 삽니다. 언약을 믿으면 승리합니다. 기브온 족속이 그것을 안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는 기브온 족속이 붙들었던 언약, 그래서 그들의 목숨이 유지되고 물 깃고 장 잡히는 직업 얻고 전쟁에서 도움을 받을 정도의 언약보다 훨씬 좋은 언약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미 갖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미 언약을 가지셨습니다. 그 언약의 이름은 마태복음 26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피의 언약이에요. 십자가의 언약. 지금 사순절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해야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이 피로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좋은 계약을 체결해 주신 것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것은 구약보다 더 좋은 언약이라 그래서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입니다. 읽죠.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신약은 구약보다 훨씬 좋아요. 기브온이 팔자를 바꾼 언약보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갖고 계신 요 십자가의 언약, 피의 언약은 훨씬 조건이 좋고 풍부하고 아름다운 언약이 이미 여러분의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정도로 좋아요? 이 기브온의 언약은 이 사람들이 변장해서 여호수아 바지가랑이 붙들고 언약 체결해줘요, 언약 체결해줘요, 그래서 맺은 언약이라면 신약은 거꾸로예요. 만왕의 왕 예수님이 목수로 변장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도 모르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서 맺어준 사랑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죠. 자,
읽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네. 오늘 여기에 극악무도한 죄를 짓고 오신 분 계세요? 심지어 그냥 너무너무 해서는 안 되는지, 예? 아내를 막 욕한 무시무시한 죄, 예. 살인 뭐 이런 죄를 짓고 오신 분 계세요?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십자가의 피의 언약으로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부온 사람들은 언약을 가지고 뭐가 됐어요? 물 깃고 장작패는 종이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이 십자가의 언약을 믿는 사람은 물 깃고 장작패는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 된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 되신 여러분에게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살리려고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것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들도 줬는데 내가 못 줄 게 뭐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영혼의 환희와 즐거움을 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의 풍요함도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명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생도 이미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오늘 기부원처럼 전쟁에 지금 시달리는 분 계실지 몰라요. 영적 전쟁에 시달려서 요즘 악몽을 꾸고 귀신에게 시달리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법정 투쟁에 끌려 들어가서 맨날 법정 싸움하는 분이 있을 수 있고, 가정에서 막 부부 싸움으로 시달리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성경은 오늘 기부원 족속을 하늘이 덥고 땅이 덥고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까지 동원하셔서 도우신 것처럼 어떤 전쟁에서도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고 로마서 8장 37절에 이야기합니다. 읽죠.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누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여러분 넉넉히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넉넉히 이긴다는, 겨우 이긴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병 걸리신 분 계세요? 겨우 고동할 정도가 아니라 걷고 뛰고 운동하며 살 수 있도록 넉넉히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돈 문제 갖고 고생하시는 분, 겨우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꿔주고 나눠주고 베풀 정도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 다음 두 절이 얘기해요. 38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끊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족함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언약이란 말은 묶인다, 베리트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 하나님의 장중에 꽉 붙들린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남은 여생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 신약, 옛날 언약, 새 언약이라고 돼 있고, 그것을 한마디로 언약이라고 해요. 모든 책은 한 줄로 씁니다. 모든 논문도 한 줄로 시작됩니다.
thesis statement라고 그러죠. 이 논문은 이거를 주장하기 위한 논문입니다. 성경은 한 줄로 쓰면 예레미야 30장 22절이에요.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됩니다. 예수 믿는 분들만 아멘 해보세요. 옆에 분에게 축하합니다. 당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의 백성이 되면 그 다음은 뭐 할 차례? 하나님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이름이 많아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이 기브온 족속처럼 막 다섯 민족이 쳐들어오듯이 돈 문제, 가정 문제, 영적인 문제, 건강 문제 막 대여섯 가지가 막 여러분들에게 달라붙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승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프신 분 계세요?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직장을 어디로 가야 되나, 누구랑 결혼해야 되나,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길을 잃어버린 분 계세요? 목자 되신 여호와 로이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의 책인 이 성경책을 우리가 열어서 어떤 언약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럴 때 이 기브온 족속이 언약을 믿으면 산다, 언약을 믿으면 승리한다, 요거 하나 가지고도 물 깃고 장작 빼는 직업 얻어 평생 살아내고 전쟁에 쳐들어왔을 때 이겼던 것처럼 이 안에는 창녀부터 왕까지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인생 문제, 영 문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되어 있기 때문에 언약의 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언약의 책을 여러분 읽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언가 알고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는 상식과 우리의 한계와 과학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크신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 이후로 몇천 년 만에 오셨잖아요.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줬어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막 사경을 헤매고 파도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물 위를 건너와서 도와주셨어요. 5천명이 막 쫄쫄 굶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물고기 다섯 마리로 5천명 먹이시고 열두 바구니 남도록 넘치도록 공급해 주셨어요. 아인성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서 관을 메고 어이어이 곡하고 나갈 때 우리 주님 딱 가셔가고 관에다 손을 딱 대는 순간에 관에 있던 청년이 일어나서 장례식이 잔치집이 돼버렸어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자로, 썩은 냄새 나는 나자로, 나자로야 나오노라는 순간에 나자로가 뛰쳐나와서 프랑스로 가서 목사가 되어 선교사로 일생을 마쳤어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언약을 알아야 돼요. 유명한 일화가 있죠. 미국에서 영국으로 가는 배가 있었어요. 일주일 정도 걸렸대요. 옛날에는 어느 분이 표를 사서 이제 그 배를 탄 거예요. 근데 이분은 돈이 없어가지고 끼니 때마다 자기가 가방에 가지고 온 식빵을 뜯어 먹으면서 이제 배를 타고 영국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끼니 때마다 뷔페 식당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막 접시에다 막 가득가득 먹고 남기고 그러는데 자기는 돈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루 굶고 이틀 굶고 5일 정도 되니까는 막 눈에 뭐가 안 보이고 하루 남긴 어느 날 뷔페 식당으로 쑥 들어갔대. 그래갖고 직원한테 내가 5일을 굶었어요. 나 한 번만 먹여달라고. 그럼 내가 반드시 도착하면 돈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그 직원이 깜짝 놀라면서 손님이 갖고 계신 티켓에 보면 식사 포함이라고 돼 있어요. 하루 세끼 포함이에요. 이 사람이 뒤에 있는 그 한 줄만 읽었어도
비참한 여행은 안 했을 거예요. 수많은 성도님들이 요거 하나 한 번 안 폈기 때문에 영적으로 메마르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에 비해서 너무 빈약한 인생을 살아가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일생에 5천 번 기도응답을,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 목사님은 5천 번 기도응답 받았지만 200번 성경을 통독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고아원을 경영하면서 그분의 철학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였어요. 이분은 항상 무슨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께 절대로 하나님 고아들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한 번도 안 하셨대요. 대신 이렇게 하셨대요. 고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고아원 원장으로 저를 세우셨으니 저를 통하여 이들 먹이게 해주세요. 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고아원이 한 4천 명을 수용하니까 이제 건물을 더 하나 쳐야 되는 땅이 필요했대요. 그래서 복덕방을 찾아갔더니 너무 비싼 값을 제시하더래요. 집에 오셔서 그분은 기도하기 전에 꼭 성경을 읽는 습관이 계셨대요. 근데 마태복음 6장 33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그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냥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다 와닿더래요. 기도만 했대요. 석 달 동안. 석 달쯤 지났는데 부동산업자가 찾아왔대요. 그러면서 가격을 3분의 1로 내려버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날 어느 후원자가 그 3분의 1 가격에 해당되는 수표를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 땅을 사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5만 번의 응답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안을 피면 그게 돈의 문제건 땅의 문제건 건강의 문제건 자녀의 문제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다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브온이 전쟁에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한테 전화했잖아요. 속히 와서 도우소서. 그리고 지들은 놀았어요. 이스라엘은 열심히 전쟁하고 하나님도 위에서 막 짱돌 던지고 우박 던지고 태양 멈춰라, 달아 멈춰라 기브온을 도와줬어요. 이게 언약의 위력입니다.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이 성경책, 구약, 신약, 어마어마한 약속이 이 안에 있다만큼 써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도대체 어떤 약속이 있는지, 요즘 내가 집안에 자녀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는 뭐라고 써 있는지, 요즘 내가 병이 걸렸는데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돈 문제 터졌는데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여러분이 읽고 찾고 그 언약을 믿고 기도하면 저놈 죽여라 했던 기브온 족속을 저놈 살려라 해서 살리신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영적으로 컨디션이 안 좋고 죄 짓고 교회 맨날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맞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을 놀라우신 사랑으로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여러분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랑으로 돌보고 계신 걸 믿으시고 하나님의 언약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